11월 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무리의 모델들이 매혹적인 발걸음을 런웨이 위에 수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델들의 연령대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2021 김포 평화축제의 일환으로 김포시 중장년 시민 모델들이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아름다움을 시니어 패션쇼를 통해 품격 있게 펼쳐 보이는 현장. 참여자들에게는 그 시니어 모델이라는 제 인생을 찾은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사회에서는 이 지금 이 라베니체 상권을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로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답답했던 시민들도 강 건너 쇼핑몰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시니어 패션쇼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김포 시민들의 패션쇼를 통해서 이 수변상가에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상가 방문 등 경제적 어떤 활성화에 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니어 패션쇼는 코로나19로 지친 김포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시니어 모델 수십여 명과 김포시청, 김포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수개월간 공들여 마련한 무대입니다. 더 깊은 감동과 울림까지 연결되는 그런 무대를 저는 엿보았기 때문에 매 순간 시녀들하고 작업하는 이 무대는 저한테도 많은 어떤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태리 베네치아의 가면 무대회를 오마주한 이번 패션쇼를 통해 나이는 오직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신들의 꿈과 미모를 마음껏 뽐낸 시니어 패션 모델들. 제가 이제 많이 변화를 느끼고 그런 연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제일 예뻤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매년 평화를 테마로 한 김포 평화축제가 김포시 전역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중장년 패셔니스타들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김포 시민들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시니어 패션쇼가 올해로 멈추지 않고 내년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돼서 대면으로 큰 행사로 김포 시민들의 평화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활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남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순천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아웃리치는 해당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피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자원을 안내하고 피해 상황 조기 발견을 중점적으로 상담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성매매 피해를 당하는 아동 청소년 지원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여수 YWCA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시군을 돌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매매가 불법이고 나쁜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른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남 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 진행될 찾아가는 아웃리치는 도내의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면 상담 진행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성착취에 대한 현실성을 소통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